ESBC. 콜라가 진짜 우리 뼈에 안 좋을까요? 왜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콜라 많이 먹으면 뼈 삭는다 그러면서 콜라 안에다가 닭뼈를 넣어두면 몇 시간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. 많이 들어봤죠.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콜라를 컵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라 따라 놓고 탕! 뜨네? 진짜? 뼈가 뜰 줄 몰랐는데? 나도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. 역시 조류의 뼈라갖고. 이 다음 돌다공증이었나봐. 닭뼈가 어제까지만 해도 둥둥 떠 있었는데 가라앉았어. 닭뼈를 인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도 안 줄어들었네? 어른들이 애들한테 콜라를 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. 여러분, EXBC 어플이 나왔습니다.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XBC를 검색하세요. 이게 우리 차례. 와, 케찹이 점점 없어져간다. 와, 이상한 소리.